천천히 밀어요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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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, 저럴 때, 어? 그냥 가시려고요? 네, 자전거 보관대 부딪혀서 제 차가 망가졌어요. 그냥 간데 범인 찾았는데요. 오히려 왜 자기 차 앞을 가로막아놨냐요. 그래서 난 손해배상 못해준다. 막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. 그때 경찰이, 아, 저건 뺑소니가 아니라 처벌 못하는데요. 민사로 하세요. 그렇죠. 저거는요,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게 아니라 밀다 그런 거죠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. 실수에 의한, 과실에 의한 손괴입니다. 일부러 망가뜨렸으면은 내가 이 차 확 밀어서 망가뜨려야지. 그래서 확 밀다가 망가뜨렸으면 그럼 재물손괴죄예요. 그런데 저거는 실수입니다. 실수로 남의 차,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은 처벌 못 해요.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내가 지나가다 뭐 이렇게 툭 해서 남의 물건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을 때 처벌은 안 받아요. 다만 민사적으로 내가 물어줘야죠. 내가 실수했으니까요. 이번 사고, 과실비는 어떻습니까? 민사람이 100%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58%입니다. 그곳에 주차한 사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42%입니다. 원래 차를 여기다 세워놨는지, 아니면은 1, 2호 라인, 3, 4호 라인, 5, 6호 라인, 7, 8호 라인 쭉 있어요? 나는 아까 여기다 세워놨는데, 저쪽에, 저 끝에 세워놨는데,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밀고, 또 밀고, 또 밀고, 또 밀어갖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, 잘못 있나요? 어떻습니까? 아니, 저쪽에 세웠는데, 밀고 하면 아침에 나와보니까, 어? 내 차 어디 갔지? 어, 저기가 있네?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, 아까 세워져 있던 경사지지 않았어요. 근데 좀 미니까 경사지, 그 밀린 거죠. 저곳에 경사졌다는 것을 차 세운 사람이 알 수도 없었고요. 과연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미는 사람이 잘 밀어야죠. 미는 사람이 이쪽으로 밀면은 자기가 나가는 게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밀었는데요. 조금씩 밀어야죠. 차 밀 땐 조금씩. 그래서 저는 민 사람이 100%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. 만일 차를 똑바로 세우지 않고 삐딱하게 세워서 이렇게 밀다가 다른 차를 붙였다. 바퀴를 정렬을 똑바로 못해서요. 그럴 때는 왜 똑바로 못 세웠어? 그런 경우에 10 내지 많은 경우에는 한 20% 과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민 사람이 80, 90%예요. 잘 봐야죠. 바퀴가 똑바로 됐는지. 조금씩 밀어야죠. 한편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경사진 곳은 여기를 막아놔야 돼요. 더 이상 못 내려 스토퍼를 설치했어야 돼요.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. 그러지 못한 건 아파트 측의 잘못입니다. 따라서 민 사람이 100% 책임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% 정도 책임지시오라고 구상권 행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가입하세요. 자동차 보험은 안 됩니다. 자동차 운전하지 않고, 운전을 위한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내가 밀다가 사고 냈을 때는 자동차 보험 안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이드를 땡기고 전화번호 써놔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. 아, 사이드 땡겨놓고요. 전화번호 적어놓으면은 새벽에 와서 내가 어디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. 새벽에 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. 그때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. 현실성이 없습니다. 다만, 경사진 곳에서는 고인목을 해놔야 되는데요. 누가 차 밀면 고인목 빼내면 또 허당이에요. 경사진 곳은 주차하지 못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는 그럴 때는 연락처를 써놓고 사이드 땡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참 이게 주차 공간 좁은 데서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저런 사고가 참 많은데요. 미는 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미는 분이.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 위험한 곳 차를 세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나는 저 끝동에 있어요. 이쪽 동에. 거기는 하나도 안 미끄러져요. 누가 밀고 이래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보면 과연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. 저는 그래서 민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. 100대 0 의견입니다.